좁은 주택가 실력이 두대 교회 가기가 교회는 안 되겠네요. 네, 서로 비켜서 가야 되는 곳인데. 이런 뭐야. 아니 저렇게 세게 떨려면 어떡하죠? 여기서 서로 천천히 가다가 만나면 오우. 여기에 볼록거리 있는데요. 여기서는 안 보이고 여기서 오는 차에게만 보인답니다. 그리고 저 차는 오른쪽으로 들어갈 길이 있었어요. 여기서요. 요 오른쪽으로 공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블박차 속도는 요 위에 나오죠? 요 위에 블박차 속도 나옵니다. 빠르지 않았어요. 시속 17, 16, 예, 16 정도. 이곳 공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우선 사고 난 거는요. 좁아요. 길이 두 대, 못 지나가요. 요게 블박차죠? 요게 상대차죠? 그리고 사진 보면은 요 차가 요쪽으로 들어갈 공간이 있었다는 것 같아요. 요건 사고 영상은 아니고요. 상대차가 온 길을 찍는 겁니다. 보시죠? 이렇게 가면서 여기. 저 차가 윤리 들어갈 수 있어요, 이쪽으로. 근데 여기서 그냥 꺾다가 자, 여기까지 사고 내용을 파악하시고요. 그럼 상대차 속도는 시속 40km라고 그러는데 아, 40더돼 보이는데 그러십니다. 블박차 속도는 16, 17, 그 정도였었고요. 이 사고도 몇대 몇을 얘기할까요? 아, 상대 측에서는 두대 교행이 안 되니까 50대 50을 얘기하는군요. 우리 보험사는 아유, 그래도 그쪽이 좀더 잘못했어. 그쪽 60, 블박차 40. 블박차는 100대 0을 주장합니다. 우선 여기에 대해서 본인은 유치원생, 하교 후 귀가 중이었고, 상대차는 급하게 유치원생을 데리러 가는 중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몇대 몇입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유치원에 아이를 데리러 가야 되는데 좀 늦었나 봐요. 이렇게 급하게 가는 거죠. 다른 애들은 엄마 아빠가 다 데려가는데 혼자만 아유 우리 엄마는 왜안와뭐 이래 되면은 애가 막울 수도 있고요. 또 나중에 뭐 칭얼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가느라고 좁은 길에서 그냥 쑥 나만 급한 거 생각하고 맞은편에서 차가 올 거는 생각 못한 이번 사고. 여러분들의 의견은 과연 몇대 몇일까요? 상대 측은 50대 50, 블박차 보험사는 60대 40, 블박차 운전자는 100대 0을 주장하는데요. 열어보겠습니다. 과연 몇대 몇인지. 어허, 100대 0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다수네요. 50대 50은 0.4% 될까요? 60대 40은 한 1%? 80대 20, 21%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 마음은 100대 0이에요. 그런데, 100대 0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왜냐하면요. 보시죠. 여기서 이제 블박차가 좁은 길을 갈 때요.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차두대 교행이 안 돼요. 교행이 안 되고, 여기서 이제 꺾어질 거죠? 꺾어지는데, 이때. 볼록거울이 있긴 한데 안 보여요. 볼록거울이 없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는 상대 측에서도 나처럼 천천히 오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상대 측에서 나를 못 보고 진짜 쑥 나면 어떡하지? 어떤 오토바이가 쑥 나면 어떡하지? 또 초등학생이 타는 자전거 쑥 나면 어떡하지? 거기에 대비해서 가볍게 빵! 너무 세게 빵! 하지 마시고요. 가볍게 빵! 혹시 우리가 한번더 빵! 그랬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100대 0이고 싶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80대 20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